안녕하세요, 귀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13일 일요일까지 이런 색상의 의류를 입으면 운이 좋아진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간단히 딱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귀신왕국에서 행운의 달력을 판매하고 있는데 벽걸이 달력은 이제 품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입고 계획이 없거든요. 많은 분 들이 문의하시는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벽걸이 달력은 제 입고 계획이 없고, 탁상 달력도 매진이 되면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신 전화번호나 댓글에 있는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영상 뒤편에 관련된 설명 말씀드릴게요. 2024년 양력 10월 7일 개유월 갑진일 월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보금살의 기운이 있습니다. 갑진년에 갑진일이라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길흉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이,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운세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면 좋은 날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빨간색 계열과 푸른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8일 갑술월 을사일 화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0월달 운세인 갑술월에 들어섰습니다. 갑술월은 공망월이라 그래서 잘되는 것은 매우 잘되고 안되는 것은 매우 떨어질 수도 있고, 운세의 기복이 아예 없거나 운세의 기복이 아주 심하거나 약간 좀 공망이란 그 자체가 그런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는 가급적 배우자와 다투지 마시고 가족과 하루를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야 이 10월달이 별 탈이 없습니다. 이날에는 뭐 청소를 하셔도 좋고, 이사를 하셔도 좋고, 어떤 도전을 하셔도 좋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데, 어쨌든 뭔가 절기상 한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식단을 잘 조절하셔야 운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식하지 마시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시고, 하루를 또 시작하기 전에 아, 오늘은 꼭 인내심을 가져야겠다, 좋은 일이 생기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9일 갑술월 병오일 수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가을에 들어섰는데요, 화기운이 너무 강해집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마음이 자꾸 들뜨는 겁니다. 마침 이때가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취기법 날짜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마음이 괜히 들뜰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뭔가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기복만 잡는다 하더라도 운세 상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차분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욱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명상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 좋겠죠. 이날에 도움이 된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흰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0일 갑술월 정미일 목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 날은요,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날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고 결말은 없는 약간 좀 용두삼일격의 그런 날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무언가 결정하셔도 좋고, 무언가 노력할수록 운세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말만 앞서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과감히 행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말만 조심하시고 먹는 것도 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토기운이 좀 강해지고 화기운과 토기운이 강해지면 사람 잘 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하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1일 갑술월 무신일 금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조금씩 무언가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길일이라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도 좋지만 그래도 편관이라는 그런 요소가 강해진 날이거든요. 편관이란 것이 어떤 경우냐면, 무신이란 글자는 큰 산인데 산에 큰 나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본인의 산에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양분을 빼가잖아요, 흙에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손해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좋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나는 결국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고마운 분들에게 뭔가 사주는 것도 좋은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날에
개발에 도움이 된 의류 색상은요, 빨간색 계열과 검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2일 갑술월 기유일 토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날은 천합지합이라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달콤한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겁재라 그래서 돈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지출을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운이 좋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동을 할수록 운의 상승에 도움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검은색 계열과 흰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양력 10월 13일 갑술월 경술일 일요일 운세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갑술경술이라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뭐 괴강살이니 이런 기운들이 정말 강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셔도 좋고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이 좋지, 뭔가를 노력할수록 운세 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괜히 마음이 삐딱해질 수 있고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좀 불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손해보더라도 이겨낸다, 손해본더라도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날이랄 수 있습니다. 휴식이 가장 좋고 휴식과 마찬가지로 여행도 좋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날에 도움이 되는 의류 색상은요, 푸른색 계열과 검은색 계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미신왕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 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보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왕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 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무려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간목과 정화 이런 것들이 금이 있으면 벽갑인정이라는 정말 좋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보았기 때문에 매 달의 기운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주신 감사드리겠고, 두 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길일입니다. 길일은 손 없는 날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요, 길일이 뭐